안녕하세요, 곰곰이 큐입니다. 이번 영상은 3클라 동시 육성 영상이고요. 이번 미션은 BBB 천님께서 미션 의뢰를 주셨고요. 라그나로크는 클라이언트의 개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동시에 캐릭터를 육성해 나가면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한 가지씩 육성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경험치를 주는 퀘스트를 이용해서 동시에 육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하게 된 캐릭터는 아크비숍, 소울리퍼, 연주 계열인 원더러입니다. 세 가지 캐릭터를 육성하게 된 까닭은 보조 캐릭터 3인방이라고 하거든요. 키워두면 언젠가는 내가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각종 유용한 버프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세 가지 딱 꼽으라 그러면 육성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연주 캐릭터와 각종 던전이나 인던에서 강력한 버프 스킬을 부여해줄 수 있는 카디날, 카디날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강력한 버프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영도사를 육성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께서 얻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200까지 빨리 달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나중에 여러 가지로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육성하면 경험치를 셋이서 갈라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의 캐릭터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될 수 있어요. 하지만 퀘스트 경험치는 파티를 맺을 경우 동시에 클리어가 가능한 그 이점을 살려서 육성한다는 게 주안점이고요. 이번엔 예전에 프로모션으로 받아놨던 캐릭터들 각기 3계정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성장 지원 패키지를 이용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따라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모션 캐릭터는 이즈로 돼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 캐릭터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연주 캐릭터를 주 캐릭터로 정했고요. 왜냐면 저렴한 장비로도 이 세 가지 직업 중에서 가장 화력이 잘 나오기 때문이고 다른 버프 스킬과의 시너지가 좋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시작하자마자 시프트 우클릭으로 따라가기를 해둔 후에 12시 쪽에 보이는 크리투라 학원으로 입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입장하시고 나서 스프라키에게 대화를 하고 모두 다 등록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고요. 퀘스트도 받아주세요. 자, 등록을 마쳤으면 6시로 내려와 주도록 합니다. 자, 조금 내려오니까 여기 퀘스트 메시지가 뜨는데 한 번씩 대화를 해주고요. 자, 조금 더 내려오니까 여기 또 퀘스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점 안내원에게 대화해주고 또 퀘스트를 받아줄게요. 불량 통조림을 받았는데 도구점에 들어가서 판매하면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구점에 들어와서 불량 통조림을 판매를 해줄게요. 세 캐릭터 모두 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즈르드 카프라 직원이 보입니다. 직원에게 대화를 해주고 퀘스트를 수령을 해줄게요. 자, 대화 한 번씩 해주고요. 자, 그럼 배달용 나무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도구점으로 입장을 해줄게요. 도구점 입장해서 배달용 나무 상자를 여기 모리스라는 NPC에게 가져다주면 이렇게 경험치를 받고 초보자 나비날개를 받았습니다. 자, 다시 나와서 여기 보면 상점 안내원이라고 있죠? 불량 통조림을 팔았던 그 경험치를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세 캐릭터 다 경험치 회수해 주시고요. 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궁수가 보이죠? 네, 궁수에게 대화를 해주고 또 하나의 퀘스트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이동 후에 프론테라 필드로 나가주도록 할게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니까 검사명이 서 있습니다. 우루라는 NPC고요. 대화해주고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캐릭터 다 모두 다 경험치 받아주도록 하겠고요. 자, 중앙으로 이동을 하니까 또 NPC가 보이네요. NPC에게 대화를 해주고요. 자, 이제 퀘스트를 받았으니까 이제 몬스터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과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완전 무과금은 아니고요. 프로모션 플러스 또는 성장 지원 패키지 플러스 얼마를 쓸 거냐. 약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과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캐릭터 모두 다 키우는데 말이죠. 일단 제니는 하나도 없는 영제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캐릭터의 목적은 소과금으로 버프 캐릭터 3인방을 과연 영제니로 시작하고 약간의 과금을 통해서 프로모션만 이용해 육성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초반에 퀘스트를 잘 안합니다. 원래 저는. 하지만 이번에 퀘스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의 캐릭터를 동시 키울 땐 균등해서 경험치를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퀘스트 경험치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볼피도 없고 프리미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무과금인 상태인데 1차 전직을 완료하고 그때부터 과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잡레벨 8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파티 결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슬러시 결성 띄고 파티 이름을 적어주면 파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파티를 만들고 나서 모든 캐릭터에게 파티 가입 요청을 할게요. 자, 포링을 잡는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링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고요. 포링을 잡으면서 젤로피도 좀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젤로피를 좀 많이 모아두시면 그걸 교범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모아주도록 합시다. 자, 포링 잡아주고 루나틱도 잡아주고요.
제니가 지금 너무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좀 잡템이라도 주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명이서 균등을 하다 보니까 과금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안 오르지만 일단 잡레벨 10, 또 베이스 레벨 10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잡레벨 10이 되면 저지 퀘스트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퀘스트를 하면서 몬스터를 더 잡는 이유는 뭐냐면 베이스 레벨 10을 찍으면 1차 전직 하자마자 낙원단 장비를 바로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낙원단 장비의 성능은 아주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낙원단 장비만 있으면 1부터 99까지는 아주 문제없이 무리없이 키우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레벨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우, 루나틱! 튼튼한 루나틱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치를 많이 주네요. 자, 여기서 베이스 레벨 10, 잡 레벨 10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 캐릭터씩 전직해주시면 되거든요. 1차 전직은 퀘스트가 없습니다만 소울리퍼를 하기 위해서는 태권을 전직해야 되고 태권 계열은 약간의 전직 퀘스트가 있습니다. 궁수, 어콜라이트, 태권으로 전직을 하도록 할게요. 프론테라로 도착을 했습니다. 12시 방향으로 오면 프론테라에 와주시는데 그때 도구정 과일상인이 있습니다. 과일상인에게 제가 주었던 아이템을 좀 판매를 할 거예요. 일단 젤로피는 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허브류도 가끔씩 팔리기도 하니까 허브류도 좀 모아두시고요. 프론테라 카프라지건에게 대화를 하고 페이온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제가 페이온에서 번직을 시작할 건데요. 부스터팩 들어와있는 거 소비 아이템 중요하니까 한 번씩 개봉을 해주고 쓸만한 것들은 좀 챙겨두시면 좋겠는데요. 탄약통은 일단 필요 없습니다. 화살통은 궁수에게 줘서 화살을 좀 이용하면 화살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제니를 조금 아낄 수가 있죠. 자, 이 캐릭터는 궁수로 전직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온에서 1시 방향으로 나가서 궁수마을을 갑니다. 궁수마을에서 약 12시 방향에 궁수 전직소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건물이 바로 궁수 전직소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원에게 대화를 하고 궁수로 전직한다를 눌러줄게요. 궁수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보자용 자판기 대화를 하고 초보자 장비 교환을 누르니까 프리투라 미용 쿠폰을 줬는데요. 이걸로 헤어스타일을 무료로 크리투라 학원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머리가 그렇게 이쁘지 않죠? 이거 보통 제가 거지머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헤어스타일 바꿔주도록 할게요. 헤어스타일 어디서 바꾸냐? 크리투라 학원으로 다시 이동을 해줍니다. 이 거지머리를 탈피하기 위해서. 자, 해당 보이는 위치로 와주시면 수달 삼순이라고 있습니다. 수달 삼순, 수달 삼순이죠. 대화를 해주고 헤어스타일을 바꾼다 눌러주고요. 여러가지 헤어스타일 이렇게 봅니다. 몇 번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헤어스타일 선택을 했고요. 색깔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지머리 탈피. 자, 궁수까지 전직을 완료를 했어요. 이번에 전직할 캐릭터는 바로 태권입니다. 소울리퍼 영도사는 태권에서 전직을 하거든요. 태권 소녀로 전직하기 위해서 페이온에 있는 약 2시 방향 건물 안으로 들어와주면 여기 봉황이라는 NPC가 있습니다. 봉황이라는 NPC가 몇 가지 대화를 할 건데요. 여기 동참한다 눌러주고 베이스 레벨을 하나 올려오라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베이스 레벨을 9에서 90% 맞춰놓은 다음에 올 걸 그랬어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페이온 6시 방향의 앞마당 필드로 나가서 사냥을 조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이 포링을 잡으며 옆에 있는 윌로우도 잡고요. 베이스 레벨을 1레벨 올려주도록 할게요.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거의 끝이 납니다. 포링 마지막 한 마리 잡아주니까 베이스 레벨 올렸습니다. 최초에 왔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주고 봉황에게 다시 대화를 해줄게요. 자, 선택지가 여러가지 나오는데요. 어려움에 맞서 싸운다 눌러주고 그 다음에 모두 인정하고 계속기를 간다. 이렇게 태권 소녀로 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직 하나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 캐릭터는 프리스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콜라이트, 즉 복사로 전직을 해야 됩니다. 프론테라로 들어가 주시고요. 프론테라 약 2시 방향에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전직을 하도록 할게요. 이 건물로 들어가시고요. 복도를 따라서 가다가 왼쪽과 오른쪽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 길로 갑니다. 오른쪽 길로 가지고 나서 성당 신부에게 복사로 전직한다를 눌러주세요. 복사로 전직을 했습니다. 자, 자판기가 있죠? 자판기에서 또 헤어스타일 교환권을 얻어내시면 되겠고요. 자, 모든 캐릭터 접속해놨고 이 세 계정에게 제가 각각 1만원씩 결제를 할 겁니다. 자, 만원의 행복 영상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프리미엄 계정 한정 버프 패키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버프 패키지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 경험치와 드랍률 20% 증가 효과,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험치와 드랍률을 50% 올려주는 효과,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양다레라는 캐시 재화도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카츄아 비밀 열쇠가 들어있는데요, 이 카츄아 비밀 열쇠에서는 유저에게 팔 수 있는 캐시 아이템들이 랜덤하게 쏟아집니다. 지금 전혀 제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 진행이 원활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세 가지 캐릭터를 모두 다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예 무과금이 아니고 약간의 과금을 넣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바로 카츄아 비밀 열쇠 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쇠를 다른 패키지를 사면 몇 개 안 들어있지만 이 월간 프리미엄 버프 패키지는 10개가 들어있습니다. 만원에 10개 주는 거 정말 혜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치 증가도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각 캐릭터 그리고 열쇠 30개 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나와서 더 이상 편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이 운명이 정해지겠네요. 우측에는 캐시샵 버튼을 누르고요, 계정 한정 탭으로 이동한 후에 그리고 월간 프리미엄 버프 패키지라는 만원짜리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매 버튼 눌러서 구매를 해줄게요. 각각 세 캐릭 전부 다 말이죠. 월간 프리미엄 버프 패키지를 더블 클릭해서 개봉을 하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 아이템들이 또 나오거든요. 열쇠 모형으로 생긴 게 바로 이 가챠 아이템입니다. 가챠 비밀 열쇠를 더블 클릭하면 상자가 나오고 10번 연속 개봉을 누를게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연 좋은 것이 나올까요? 아직까지는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과연 황금 나왔고 광석상자 이런 거 안 좋죠. 올셰도우 큐브 해피볼룬이 나왔습니다. 해피볼룬의 시세가 1억 천만이나 하네요. 예, 이렇게 비쌀 줄 몰랐는데 수천만이 아니고 1억 천만이라는 시세. 자,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 해피볼룬을 좀 싸게 팔면 내가 사겠다 하셔서 1억 천만의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1억 천만이면 200까지 육성하는데 아주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영제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3-4만원 정도의 소가금으로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억 제니로 시작하는 3클라 육성이 되겠네요. 시청자분에게 거래를 받았습니다. 카프라를 통해서 알베르타로 이동을 할게요. 알베르타의 상인길 들어가면 카탈로그를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사고 싶은 아이템을 좀 구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인길드로 입장을 하시면 바로 여기 밑에 고깔 모자를 쓴 카탈로그 마도사가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특수 카탈로그 실버를 사주도록 할게요. 100장은 안 사지고 50장부터 살 수 있습니다. 50장씩 여러 번 사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제가 프론테라 와서 노점 검색으로 아이템을 살 건데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뭐냐, 바로 3명을 동시에 워프시킬 수 있는 무한 거대한 파리 날개입니다. 이 아이템이 없다면 3클라 동시 육성이 정말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무한 거대한 파리 날개, 이걸 통해서 같이 날아다니면서 퀘스트 수행을 또 할 수 있고 사냥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무한 거대한 파리 날개 현재 시세는 47만 정도 하고 있네요. 자, 앞으로 매일매일 쓸 겁니다. 그리고 자, 이벤트 의상이 아주 경험치 의상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벤트를 하려면 랩제도 있고 또한 한 명씩 퀘스트를 깨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80만 하는 의상 푸른 용의 조각상 3개 이걸 사주도록 할게요.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고 또 능력치도 좋은 의상 투구입니다. 자, 현재 이벤트 중이지만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벤트가 종료해서 더 이상 이벤트 의상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매달 좋은 이벤트 의상들이 퀘스트나 이렇게 노점 거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것저것 막 쓰다 보니까 1억 1000만 중에서 9100만 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건 바로 낙원단 공간 이동사에서 낙원단 공간 이동 눌러주고 이제 등록을 하러 가야죠. 자, 등록을 하러 가면 이제 낙원단 장비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 장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받아주도록 하겠고요. 낙원단 등록합니다. 나온단 등록한 후 옆에 있는 NPC 둘에게 또 대화를 해주고요, 바로 옆에 있는 통로로 들어가고 복도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딱 꺾어주면 여기가 바로 낙원단 장비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섀도우 장비 대여가 있고요, 섀도우 장비 같은 경우는 7일이 경과하면 사라지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프로모션 섀도우가 더 좋습니다. 시간의 초월자 섀도우라고 있기 때문에 낙원단 섀도우가 필요 없지만 프로모션이 아닌 분들은 저기서 섀도우를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고급 방어구 지원, 중급무기 지원, 그리고 기본 장비 지원을 눌러주면 그때서 비로소 장비를 줍니다. 이 캐릭터는 궁수 캐릭터이기 때문에 활을 받아주도록 할게요. 보호 받아주고 낙원단 보호를 착용하고 딥파는 시간의 초월자 섀도우를 이렇게 장착한 다음,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낙원단 등록과 장비 받기를 모든 캐릭터가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도 낙원단 등록해주고요, 장비 받아주고
자, 베이스 레벨 10레벨. 아, 이번에는 이 몬스터를 잡으러 갈 건데, 지금 가면 역경을 조금 먹긴 하지만 1레벨만 하면 역경이 사라지는 포이즌 스파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몬스터고요. 성공 몬스터가 저는 사냥하기 좀 편하더라고요. 대신에 포이즌 스파의 독속성 공격은 상당히 아프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포이즌 스파를 때려주면서 균등을 3명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사냥하기 앞서서 프리미엄과 카프라, 아까 월간 프리미엄 버프 패키지 거의 소비 아이템 두 개 다 개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킬은 에로우 샤워부터 좀 배워볼까요? 자, 더블 스트래핑 우선적으로 찍고, 몬스터가 상당히 강력했는데 일단 프로모션은 그나마 초반 포션이 넉넉하기 때문에 사냥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무한 거대한 파리 날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냥을 해주도록 할게요. 몬스터 많네요. 많은데, 아이고, 아하, 이게 태권이 죽어버렸네요. 태권이 독에 걸려서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대 맞고 죽어버렸어요. 태권은 다시 마을로 가서,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월드 이동권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이용해서 바로 또 맞으면 되겠습니다. 파리나게를 타면 약 몇 초 동안 무적 시간이 있었거든요. 어그로가 끌리지 않아요, 그때는. 근데 그 무적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다른 캐릭터의 어그로가 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빨리빨리 파리나게를 좀 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역시 3명이서 경험치를 갈라먹으려니까 참 안 오르네요. 자, 공수는 에로우샤우부터 좀 배울까 싶거든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 태권은 배울 게 없습니다. 태권은 소울리퍼가 돼야지 이 영혼 계열을 좀 걸어줄 수가 있거든요. 소울리퍼로 되면 연주계의 바드와 댄서의 영혼을 좀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밑바탕으로 조금 사냥이 수월해지는 게 있어요. 복사 같은 경우는 민첩성 증가와 블래싱 그리고 워퍼 포탈 배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드디어 스킬 한번 찍어줄게요. 에로우 샤워 드디어 배울 수 있고요. 단축 기창에 올려놓다가 복사가 죽어버렸습니다. 성공 몬스터 잡으러 가니까 상당히 빡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에로우 샤워를 드디어 배웠는데 이제 광역기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에로우 샤워, 에로우 샤워, 에로우 샤워. 자, 몬스터 잘 잡죠? 원킬이 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원킬은 안 난다는 거. 자, 더블 스테이핑은 원킬 나네요. 자, 구급 상자에서 초보자용 파란 포션도 나오고 또 부스터 상자에서 또 물약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이용하면 사냥이 훨씬 편리할 겁니다. 자, 사냥을 하는데 경험치가 너무 안 올라요. 한참 사냥을 했는데도 셋 다 19레벨밖에 안 돼서 이번에 좀 교범을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그나로크에서는 딱 그 캐릭터 생성했을 때 초회 한정으로 젤로피를 교범으로 바꿔주거든요. 50% 경험치 증가 효과를 주는 걸 5건을 줍니다. 이걸 좀 얻어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방향? 지금 오시면 여기 심부름꾼이라는 NPC가 있어요. 심부름꾼이라는 NPC에게 대화를 해주고 젤로피를 노점에서 300개를 다 구현한 다음에 100개씩 다 나눠주고 대화를 이렇게 두 번 해주면 이렇게 비매풍 전투교범 5개를 주거든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빨리 레벨업을 해볼게요. 자, 포이즌 스파 너무 아프고 캐릭터들이 계속 누우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레벨도 높고 편한 사냥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라고 검색 후에 개미지옥 1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모든 캐릭터 다 데리고 왔고요. 아, 여기 개미알이 있죠. 개미알은 일단 비성공입니다. 공격하지 않고요. 때려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알에서 개미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개미들이 저를 때릴 수 있겠는데 일단 고정형 몬스터고 쟤는 느리지만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로우 샤워 딱 한 방이 나오는군요. 사냥 아주 편리하죠. 자, 여기서 한번 열심히 레벨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고 여기 조금 올라가면 여기 약 11시 방향 쪽에 그쵸, 여기 명당이 있을 거야. 으이? 시체밖에 없네. 사람이 있나?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제 개미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드디어 개미알이 리젠이 됐습니다. 여기서 에로우 샤워를 써보면 광역으로 빠, 광역으로 빠. 오케이. 자, 또 에로우 샤워, 에로우 샤워. 경험치도 완전 개꿀이고 아까 포이즌 스포는 너무 위협적이었거든요. 이 물약도 간당간당하는 이때 물약값도 아끼고 아주 쉽게 사냥을 할 수가 있네요. 개미알이 나왔길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에로우 샤워, 에로우 샤워 두 번, 에로우 샤워, 에로우 샤워. 자, 레벨업 엄청 잘 되고요. 자, 리젠 시간은 좀 길지만 여러 마리를 동시에 또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아주 안정적인 사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크라 육성할 때 정말 개꿀 던전. 자, 이번엔
개미굴에서 슬슬 안 오르거든요. 42렙이 되었고요. 오크라고 검색하면 오크 스켈레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크 스켈레톤 검색하고 이제 오크 스켈레톤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로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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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아 좋습니다. 여기선 은화살을 사용하시고요. 복사 캐릭터로 민첩성 증거와 블레싱을 걸어서 조금 더 데미지를 끌어내면 좋습니다. 태권으로는 할 게 없으니까 스킬 안 찍어주셔도 돼요. 아 오크 스켈레톤 한방 나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 아마 이벤트 의상이 없었으면 원킬 잡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벤트 의상 덕분에 이렇게 원킬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에로샤워 원킬이 안 나면 올마이티나 파워부스터 같은 도핑 아이템을 좀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벌써 60레벨이고요. 샤워 샤워 에로샤워. 자, 오크 스켈레톤을 잡으면 그 잡템을 보고 제노크가 몰려들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빠른 사냥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몰아서 때려잡는 느낌을 가장 초반에 느끼는 게 바로 이 초반 지역의 오크 스켈레톤 이 동굴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크 지하 동굴 아주 꿀 사냥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날 또 육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면 오늘은 여기서 사냥 마무리를 하고 다음날 2차 전직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날 다른 사냥터도 있겠지만 잡레벨 50까지는 사냥터를 옮기지 않겠습니다.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에로우 샤워 에로우 샤워 에로우 샤워 에로우 샤워 에로우 샤워. 자 드디어 잡레벨 50 달성이 됐습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잡레벨 50 되는지 확인한 후에 전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을로 도착해서 스킬을 찍어주도록 합시다. 궁수는 올빼미의 눈과 독수리의 눈 집중력 향상을 모두 마스터하시면 되는데 에로우 샤워를 10개 찍었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은 9개밖에 찍지 못합니다. 하지만 댄서가 되면 스킬이 제법 여유있게 남기 때문에 그때 집중력 향상을 하나 더 찍어주는 거 잊지 말도록 하고요. 자 저는 부스터 캐릭입니다. 부스터 캐릭은 전직소에 갈 필요 없이 부스터 코를 소환해서 전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부스터 코를 소환해준 후 도움이 필요해 프론테라 편의센터 이동 지금 이동을 눌러주면 지원센터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직 요원이 있어요. 전직 요원에게 말을 걸면 전직을 바로 시켜줍니다. 보통 전직할 때 전직소는 전직소 지도가 로덱스를 통해 도착을 하니까 프로모션이 아닌 분들은 그걸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부스터 캐릭은 이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직소 지도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모도에서 전직을 하게 되죠. 전직을 하고 나선 나군단 증표를 더블 클릭하여 나군단 내부로 이동을 합니다. 나군단에서 2차 전직을 하게 되면 중급 무기를 하나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받아서 쓰기 위함이거든요. 나건단 내부에서 1차 전직 때 무기를 받았던 거 기억하시겠죠? 그곳으로 다시 이동을 해줍니다. 내려오면 중급, 고급, 무기 지원이란 NPC가 있습니다. 보우와 로프가 있는데 보우는 더블 스트래핑, 로프는 화살가마 던지기 데미지 증가가 붙어 있습니다. 둘 다 받아줄게요. 둘 다 공짜고 필요 없으면 NPC에게 판매를 하면 되거든요. 처음엔 사거리가 긴 더블 스트래핑을 쓰다가 나중에 데미지가 좀 더블 스트래핑이 떨어진다 싶으면 로퍼로 화살감아 던지기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은 태권소녀입니다. 태권소녀는 높이뛰기와 달리기, 따뜻한 바람 이런 스킬들을 모두 찍어주시고요. 어차피 전투 스킬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와 유틸 스킬에 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전직은 역시 부스터 캐릭이기 때문에 부스터 콜로 프론트라 편의센터 이동하신 다음 여기서 전직을 바로 소울링커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소울링커가 되면 가장 먼저 바드와 댄서의 영혼을 배워줘서 영혼을 계속 쓸 겁니다. 자, 주 캐릭터의 연주 캐릭터와는 다르게 같이 다니면서 버프만 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장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인트와 바이탈에 투자를 해서 생존과 SP 양을 좀 챙기도록 할게요. 자, 다음엔 어콜라이트입니다. 어콜라이트도 대충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선행 트리와 필수 보조 스킬 워프, 민벌 이 정도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프론테라 편의센터 이동하신 다음에 전직을 바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직을 프리스트로 선택해서 해주도록 합시다. 프리스트가 됐죠. 프리스트가 됐으니까 도구점으로 입장을 하실게요. 그리고 도구점에서 블루잼스톤을 조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잼스톤은 워프 포탈 스킬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적당량 해주시고요. 블루잼스톤은 좀 값싼 금액에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상인 캐릭터 디스카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3클라 다니면서 아주
사냥하기 적절한 사냥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우트입니다. 고우트는 80레벨이기 때문에 65레벨부터 잡는 것이 가능하고 70레벨부터 많은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족 인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고우트는 기본적으로 비성공이기 때문에 원킬 사냥이 가능하고 원거리 클래스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게 사냥하실 수 있는 지역인데요. 고우트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유노 최남단 필드 여기서 사냥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사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우트는 뿌띠 갈 수 있는 71까지 잠깐 하셔도 되지만 80레벨까지 육성하기도 괜찮습니다. 고우트로 잡으면 나오는 파란 허브도 모아두셨다가 판매하시면 좋고요. 낙원단 보호를 차고 수동 화살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니까 네, 원킬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긴 장점 때문에 일단 더블 스트래핑으로 원킬이 나는 몬스터는 더블 스트래핑을 계속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원킬이 안 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화살 감화 번지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낙원단 보호로 더블 스트래핑 사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78레벨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뿌띠를 잡으러 갈 건데 그 전에 터벌 퀘스트를 반복해서 수행을 할 건데 그때 초절탄산수를 제가 사온 게 있습니다. 각 마을에 위치한 초절탄산수 자판기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퀘스트를 반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템입니다. 좀 비싸지만 탐클라 동시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반복 퀘스트를 위한 재료를 넘겨주도록 할게요. 각 캐릭터에게 초절탄산수를 조금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뿌띠라고 검색을 하고 초록색 뿌띠가 있는 곳으로 갈게요. 86레벨이고 지속성이기 때문에 불화살 챙겨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곳 6시 방향으로 오시면 터벌단 퀘스트가 있는데요. 이 해당 필드에 있는 몬스터 80마리를 잡아달라는 퀘스트거든요. 추가적으로 경험치를 줍니다. 3명이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1일 퀘스트긴 하지만 초절탄산수를 가져왔다면 퀘스트가 또 반복이 가능합니다. 예. 자, 스킬을 이제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프리스트는 그냥 마니피칸 좀 먼저 찍겠습니다. SP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죠. 데미지를 올려주는 인포시티오 마누스 찍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파티션이 죽었을 때 부활시키는 리저렉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울링커는 앞으로 이거 하나만 쓸 겁니다. 바드와 댄서의 영혼. 이 스킬로 말할 것 같으면 댄서 캐릭터지만 바드 스킬인 브라게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바드였을 경우에는 행운의 키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바드 단계에서는 행운의 키스가 별로 필요 없거든요. 나머지 스킬은 타힐을 찍어서 자력 생존을 좀 도모하시면 좋겠고요. 자, 에로우 샤워를 쓰니까 확실히 몬스터가 잘 안 죽죠. 자, 궁수 스킬의 한계점이 뿌띠부터 살짝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화살 감화 던지기를 좀 이용을 해볼까 하거든요. 화살 감화 던지기 찍도록 하겠습니다. 화살 감화 던지기와 충전습을 먼저 찍어주도록 하겠고요. 당신을 위한 서비스를 찍는다면 SP 관리를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살 감화 던지기 쓰니까 와 엄청 강력하죠? 화살 감화 던지기는 더블 스트리핑보다 더 높은 데미지를 주면서 또한 연주도 스위칭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 마리 때리는 거 좀 더 강력하면서 연주까지 원활하게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이 화살 감화 던지기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불화살을 들고 뿌띠를 학살하시면 되겠습니다. 80마리를 모두 잡아서 6시 방향의 퀘스트를 완료를 해주고 탄산수를 주고 또 한 번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부스터팩을 열어서 각종 도핑 아이템, 데미지가 좀 떨어질 경우에 도핑 아이템을 적극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레벨업 티켓을 주는데 80부터 89까지 쓸 수 있으니까 조금 이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모두 경험치를 받아주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초절탄산수를 줘서 퀘스트를 초기화시켜주고요. 자, 다시 뿌띠존에서 몬스터 잡아주도록 합니다. 이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퀘스트도 반복하니까 어느덧 87레벨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비프모 같은 경우는 88레벨까지 찍고 데저트 오프를 잡든가 뭐 다크 프리스트를 잡으시면 되는데 부스터 캐릭이기 때문에 뭐가 있죠? 바로 레벨업 티켓이 있습니다. 80부터 90까지 쓸 수 있는 레벨업 티켓은 87레벨에 썼을 경우 바로 90레벨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레벨업 티켓 3장이 있으니까 부스터 콜을 소환해서 레벨업 티켓 사용을 3번 연속 눌러주도록 할게요. 레벨업, 또 레벨업. 자, 다른 캐릭터들도 모두 레벨업을 해서 90레벨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자, 페이온 마을에 있으니까 페이온 마을에 위치한 무기점으로 들어가서 화살을 좀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데저트 울프를 잡으러 갈건데 그때는 녹슨 화살이셨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열고 데저트라고 검색을 하면 데저트 울프를 잡으러 가실 수가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마찬가지로 터벌캐스트가 있기 때문에 맞고요. 몬스터 개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많이 아프다는 거. 화살 감아 던지기로 지금 원샷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핑 아이템을 좀 이용을 해서 몽키를 잡아주도록 하겠고요. 자, 12시 방향에 보시면 터벌캐스트 NPC가 보입니다. NPC에게 대화를 해주고 퀘스트를 받아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절탄 산수가 있다면 반복이 또 가능합니다. 자, 데저트 루프는 속성 공격이 상당히 아프고 물리 공격도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빛나는 방어 스크롤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모아뒀던 빛나는 방어 스크롤을 준비를 해왔지만 없는 분들은 1시간짜리 빛나는 방어 스크롤을 쓰시면 되는데 방어 스크롤 죽으면 사라지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이때부터 스킬을 남는 걸 어떻게 찍냐. 당신을 위한 서비스 마스터에서 SP 수급률을 좀 좋게 하는 거. 두 번째로 행운의 키스를 먼저 찍는 거. 행운의 키스를 마스터하는 까닭은 그때부터 바드와 댄서의 영혼을 받으면 브라게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 감아 던지기는 약간의 캐스팅과 글로벌 쿨타임이 존재하는데 이 화살 감아 던지기의 연사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브라게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스테이터스는 보시는 것 같이 덱스, 인트, 어질에 좀 몰아주시면 되겠고요. 화살 감아 던지기로 이렇게 데저트 오프를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95레벨까지 찍고요. 마을로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스터 콜 소환을 해서 레벨업 티켓을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98까지 달성을 합니다. 자, 98이 됐는데 잡레벨도 부족하고 베이스 레벨도 하나 부족한데요. 내비게이션을 킨 후 마그마링 검색해서 마그마링을 이제부터 잡으러 가볼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초 약 2시 방향에 터벌캐스트가 있습니다. 그 터벌캐스트 80마리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수정 화살을 들고 오시면 좋은데 방어력이 좀 높아서 그런지 원킬이 나지 않지만 도핑 아이템을 조금 사용한다면 원킬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이 위치로 오셔서 터벌캐스트를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캐릭터 터벌캐스트 받고 이것도 환탄산수로 반복 가능하다는 거. 자, 99레벨 50을 모두 다 달성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자, 확장 직업은 전승 직업의 경험치 테이블을 따라가기 때문에 잔마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잔마벨 50까지 찍어주는데 비전승 캐릭터에 비해서 높은 경험치량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리스트는 마을로 복귀시키고 두 명이서 균등을 해서 마그마링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 소울링커가 잡레벨이 8개나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지루하지만 사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댄서는 전승해서 원더를 우선 만들기로 함. 이제 전승을 해주도록 할게요. 스킬은 나머지 아무렇게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승하면 1레벨부터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유노로 도착을 해서 11시 방향 건물로 들어가서 쭉 가다가 위로 올라가고 옆에 있는 NPC에게 말을 하고 이미르에서를 읽어주면 NPC들을 지나쳐 위로 쭉 이동을 해서 발키리에게 대화를 해. 무겁다면 소지 한계량을 500까지 좀 낮춰준 후에 발키리와 대화하고 노비스로 돌아갑니다. 노비스로 사냥을 해주도록 할게요. 페이온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페이온 앞마당 가서 잡레벨 10까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궁수마을로 이동을 해. 궁수전직소로 입장을 해서 길드원에게 대화를 해서 이렇게 스킬 찍고 전직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프로모션 캐릭터는 레벨업은 공짜로 해주거든요. 전승 구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라임 이베노르 소환시킨 다음에 프론테라 편의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프론테라 편의센터에서 전직시켜주세요를 말 걸고요. 한 번 더 다시 대화를 하고 그러면 베이스 레벨 65, 잡레벨 50이 됩니다. 집중력 향상 10개, 독수리의 눈 10개, 올빼미의 눈 10개, 더블 스테이핑 10개, 에로 샤워 9개 찍어주고 적용. 그러면 유노로 도착해서 전승을 했던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까 지나쳤던 이 길로 온 다음에 여기서 집시라고 되어 있는 NPC를 찾아주도록 합시다. 다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예, 집시가 있어요. 자, 집시에게 대화를 하고 집시로 전직을 합니다. 다시 프론테라 편의센터 이동해서 대화를 하면 베이스 레벨 99, 다시 한번 대화를 하면 잡레벨 70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스킬을 찍어주시면 되겠는데 스킬은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보조 스킬로 활용가치가 높은 스킬들 위주로 찍었거든요. 전직하고 싶습니다 눌러주니까 이제 원더러가 됐습니다. 프론테라 편의센터로 이동해서 지금부터 스킬을 찍어주도록 할 건데요. 프리스트 스킬입니다. 이제 복사 스킬은 이렇게 찍어줄 건데 힐을 잘 안 쓰게 돼가지고 힐 대신에 안젤로스에 이번에 투자를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킬 배분 하겠고요.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하이프리스트로 전직을 하고 편의센터 찾아와서 보조 스킬로 유용한 것들 위주로 좀 찍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찍은 스킬 포인트는 이렇게 스킬 이렇게 찍었는데 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이프리스트도 아크비숍으로 전직을 하겠습니다. 전직. 그런데 소울링커가 아직 전직을 못했죠. 그래서 원더러로 전직을 해서 조금 더 강력한 스킬을 배운 다음에 좀 빠르게 레벨링을 시켜주려고요. 자, 일단 스킬을 못 배웠으니까 마그마링부터 잡아주도록 하겠고 1대1 균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잔향이라는 스킬이 생겼습니다. 이 진동잔향은 범위 공격이면서 마법 형태의 공격을 줍니다.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사냥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원더러 베이스 레벨 100 달성 후 마을로 귀환. 프론스테라 센터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제 장비 지원을 좀 받아주도록 할게요. 부스터 방어구 상자에서 엘레멘탈 부스터 세트를 받아주고 부스터 웨폰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부스터 교환원에게 대화해서 부스터 무기를 받아주도록 하겠고요. 부스터 무기는 마공 형태로 육성을 할 거기 때문에 공수 계열 선택한 후 메탈릭 바이브레이션 부스터 휩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스터 콜 NPC 소환한 후 부스터 인첸트 웨폰 인첸트 눌러주고 메탈릭 바이브레이션 휩에 캐스터 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인첸트 끝났고 무기 장착했는데 재료는 안 했네요. 자, 부스터 웨폰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더블 클릭해서 무기를 13 재련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스터 교환원에게 대화를 하고 섀도우 장비. 섀도우 장비는 부스터 아머 섀도우, 쉴드, 슈즈, 이어링, 펜던트, 그리고 쭉 내려보면 민스트럴 원더러 부스터 웨폰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부위를 받아주고 장착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장착했고요. 자, 부스터 콜 NPC를 다시 소환한 후에 부스터 상점을 클릭하고 부스터 코인 상점에서 부스터 의상 인챈트권 4개 구입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 후 부스터 인챈트 눌러주고 의상 걸칠 것 인챈트 확정 누르고 쭉 내려보면 원더 민스 스톤 2가 있습니다. 네, 1이 있고 2가 있는데 마공은 2, 물공은 1입니다. 그러니까 2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인챈트 투구 인챈트 눌러주고 크라운 집시 하단 다 2번입니다 중단도 인챈트를 찾아서 해주도록 하겠고요. 중단 확정 누르고 내려서 크라운 집시 스톤 2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모든 의상을 껴주도록 합시다. 무기를 받았고 은화살을 챙긴 다음에 노그라고 검색 후에 노그로드 2층 던전으로 갑니다. 소울링커를 빨리 어버키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마그마링 경험치 오르기 좀 처참하거든요. 자, 진동잔향을 쓰니까 노그로드에서 몬스터가 원킬이 납니다. 예,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레벨링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울링커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울링커의 잡레벨을 50까지 달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울링커 균등분배해서 드디어 스킬을 찍게 되었습니다. 잡레벨 50 달성을 했고요. 자, 소울링커 스킬은 어떤 캐릭터를 보조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저는 제 성향대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권성과 바드, 슈노, 소울링커, 프리스트 영혼 이런 것들은 육성할 때 나름 괜찮게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카히 찍어주고 카이나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뭐 카이젤까지 일단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테라 편의센터 이동해서 소울링커도 전직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잠깐 레벨링을 하는 이유는 다른 캐릭터들도 잡레벨이 좀 올라야지 유용한 보조 스킬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링을 해주고 또한 다른 캐릭터들이 아직 100레벨이 안 됐습니다. 지금 원더러는 102레벨인데 부스터 바우그를 받고 싶어도 지금 받지 못해요. 왜냐? 100레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레벨까지 이렇게 균등분배 사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차 스킬 같은 경우는 단체 민불이 있습니다. 크레멘티아와 칸토 캔디두스 이 두 개 마스터하고 또 단체 도트 힐이 있는데 바로 레노바 팀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딱 찍어주도록 하겠고요. 스킬이 지금 부족한데 레벨이 오르면 레노바 티오 찍고 그 다음엔 바로 엑스피아 티오 스킬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소울리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킬 찍어주도록 하겠는데요. 요정의 영혼과 골렘의 영혼을 좀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골렘의 영혼 같은 경우는 원더러가 아닌 아크비숍이나 본인 소울리퍼에게 걸어주면 되겠고요. 방어력을 높여주는 스킬이거든요.
원다루 같은 경우는 바드와 댄서의 영혼을 계속 걸어줄 겁니다. 이런 일까지. 다른 캐릭터도 모두 받아주도록 합시다. 부스터 무기 받아주시고 의상 인챈트 해주시는데 소울링커 의상 인챈트 해주시고 엘레멘탈 부스터 로브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프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받아도 되는데 일단 디펀트로 해주시면 되겠고 섀도우 똑같습니다. 아까 구입했던 거랑 내 직업에 맞는 웨폰 섀도우만 구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장비 받는 건 어차피 고정 캐스팅이나 변동 캐스팅을 확보하기 위해서 찍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투에 가담되지 않는 두 캐릭터는 그렇게 크게 장비에 신경을 쓰진 않을 거예요. 자, 새 캐릭터의 주 딜러로서 참여를 하는 이 원더러. 하지만 부스터 무기의 한계점을 저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사실 구향부터 좀 답답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투자를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제니 가지고 있는 남은 양이 약 8천만 제니 정도가 있는데 이걸로 카드를 살 겁니다. 진 아르보치오 바실 카드라는 진동자향의 데미지를 높여주는 카드인데요. 이 두 장의 카드가 장착된 무기는 무려 스킬 증대미 120%가 확보되기 때문에 부스터 무기보다 훨씬 높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가 상당히 비싸네요. 자, 이 계정에는 카츄아 마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캐시 판매 안내인을 찾아서 들어가면 여기서 마일리지 10장으로 영웅의 무기를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고양이 손 판매원 마카룸에게 대화를 하고 재련 개조 유용한 물품 선택해 주신 후에 고대 영웅의 무구 상자라는 게 카츄아 마일리지 티켓 10장으로 팔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살려는 건 가시철사 채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영웅 무구 상자 5번을 선택을 해주고 가시철사 채찍을 받아주도록 할게요. 자, 가시철사 채찍 부스터 무기만큼의 능력치를 가지면서 여기 카드 슬롯이 두 장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부스터 무기와의 차별점이 보이거든요. 탄력 있는 줄을 좀 사고 코발트의 털도 3개만 사겠습니다. 탄력 있는 줄 15개, 코발트의 털 3개. 낙원단 내부로 이동해서 NPC에게 대화를 한 번씩 해주고요. 나훈단 복도 안으로 들어와 보급 바우고 지원에게 대화를 해주면 마법형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낙원단을 쓰는 이유는 부스터 바우그로 지원해주는 엘레멘탈, 부스터 로보를 제외한 걸칠것과 신발은 카드 조합이 나름 비싼 카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낙원단보다도 데미지가 떨어집니다. 특히 신발에서 많은 스펙 차이가 있고요. 악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원단 장비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신발과 악세서리는 상당히 좋다는 거. 그럼 부스터 장비에 카드 조합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수백만 상당하는 비싼 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귀속 장비고 또 일루시온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릅니다. 그래서 일루시온 장비를 껴줄 수 있는 130레벨 때 돼서야 그때 귀속 장비라도 거의 카드 조합할 만하지 잠깐 30레벨만 올리면 끝나버리는 이 장비에다 카드 조합하기는 좀 아깝거든요. 이때부터 100레벨 퀘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100레벨 퀘스트. 자, 퀘스트이기 때문에 다클라 육성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낙원함 게시판에서 100레벨 퀘스트 모두 받기를 눌러주고요. 모든 캐릭터들도 다 100레벨 퀘스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노그로드 2층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할당된 양만큼 잡아주시면서 무한 거대한 파리 날개를 통해 세 캐릭터 모두 퀘스트를 다 수행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마그마링입니다. 마그마링도 퀘스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프리스트로 크레멘티아, 칸토 캐디드스, 레노바티오 걸어주시고 소울링커로 바드와 댄서의 영혼을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소울링커의 영혼 축적으로 영혼이 모인다면 소울링커와 아크비숍에게 골렘의 영혼을 부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그마링 모두 다 잡았으면 우측 필드로 이동해서 드로세라와 머스티플라를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얼음이라고 검색을 하고 얼음 던전 3층으로 이동을 할게요. 얼음 던전 3층에 이동해서 아이스 티탄, 게이즈티, 스노이어를 잡아주는데 스노이어는 2층 가면 많이 나오니까 아이스 티탄과 게이즈티만 여기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에서는 모자른 스노이어를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중앙으로 이동하면 1층으로 갑니다. 1층에서 6시로 이동하게 되면 자, 필드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데저트 오프를 잡았던 그 필드거든요. 여기서 데저트 오프를 또 30마리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저트 오프를 모두 다 잡고 5시 방향으로 내려와주면 여기선 힐인드가 나옵니다. 힐인드도 30마리 잡아주세요. 자, 힐인드를 모두 다 잡고 1시 방향 우측 필드로 나가주면 여기는 또 코볼트가 나옵니다. 네, 코볼트도 각각 종류별로 20마리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에 캐럿이라고 검색하고 고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캐럿을 30마리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캐럿이 좀 개체수가 없긴 해요.
자, 아놀리안이라고 검색하고 아놀리안 전으로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실수를 했어요. 원래 메이저라고 검색하고 메이저 우로스를 잡고 아놀리안을 잡으러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좀 반대로 이동을 했네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때 좀 실수를 했다는 거. 고성 퀘스트, 백레벨 퀘스트 할 때는 메이저 우로스 잡고 아놀리안 잡고 스팅과 아크라우스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필드 내려와서 아크라우스와 스팅 잡아주고요. 여기부터 와야지 딱 동선이 딱 맞는데 제가 실수를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메이저 우로스 또 30마리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핀귀라고 검색을 하고 핀귀큘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핀귀큘러도 여기서 30마리 잡아주시고요. 모두 다 잡았으면 아래쪽 필드로 내려오면 여기선 루시올라 베스파를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루시올라 베스파를 잡으시면서 하나 찾아낼 몬스터가 있습니다. 바로 텐드릴리온이라는 보스형의 몬스터입니다. MVP 보스는 아니고 해당 맵에 약 2마리 정도 출현을 하는 몬스터인데 초록색입니다. 예, 약간 에메랄드 색깔? 예, 그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걸 좀 찾아주시고 잡아주시면 되는데 상당히 강력하고 좀 잘 안 보입니다. 텐드릴리온은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을 챙기시고요. 또한 강력한 스턴 공격을 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탈을 조금 찍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어 스크롤과 각종 도핑을 충분히 하셔야 이렇게 부실한 장비로도 쉽게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도핑이 안 돼 있고 물약도 안 챙겨왔고 장비가 부실하면 정말 잡기 힘들기 때문에 텐드릴리온이 너무 안 보였었는데 자, 시청자 한 분께서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하게도 또 네, 감사합니다. 텐드릴리온 잡았고요. 자, 경험치를 받기 위해서 낙원단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낙원단으로 들어와서 낙원단 게시판에서 대화를 해주시는데 이때 전투교범을 먹고 하면 전투교범의 증폭된 경험치 그대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교범 하나 꼭 드시고 완료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현재 104레벨인데 부스터 전투교범 이걸 하나 먹어주고 100레벨 의뢰 게시판에서 완료한 의뢰 보고하기를 눌러주니까 109레벨이 됐네요. 아, 110레벨이 안 돼서 110레벨 퀘스트 진행이 안 되네요. 딱 1레벨 모자란 상황. 자, 프론테라에서 아오시 방향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환영 단장 조엘이라고 있어요. 단장 조엘에게 대화를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험치도 모자르겠다. 이때 일루전 페이온 퀘스트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온 중앙으로 오면 페이온 원로 산율이 있고요. 대화해주고 궁수마을 입구로 가서 청년 학사에게 대화를 해주고 페이온 방향 12시로 보내지면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와 무연과 대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지역에서 반짝거리는 걸 클릭을 합니다. 들어와서 각각 3명의 NPC가 있는데 모든 퀘스트를 받아주도록 할게요. 퀘스트 활성화가 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부터 여기 있는 몬스터 100마리를 잡아주면서 단위로 설정된 몬스터도 잡아주도록 합니다. 진리의 위저드는 광기의 무언가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랜덤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소환이 되기 때문에 광기의 무언가를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모든 퀘스트를 마쳤습니다. 세 가지의 NPC에게 모두 대화를 해서 경험치를 받아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이때 환영조사단 경험치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험치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퀘스트의 경험치를 한 번에 레벨링 할 수 있는 건 퀘스트에 따라 다르지만 1레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0%에 가까울 때 환영조사단 NPC에게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페이온 12시로 갑니다. 환영조사단 경험치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바로 건물에서 한 번 더 말 걸면 그때 완전히 메인 퀘스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무연에게 대화해서 추가적으로 경험치를 받아주도록 할게요. 자, 레벨업 했습니다. 113레벨. 자, 프론테라로 도착을 해서 12시에 있는 왕궁으로 진입을 할게요. 여기로 온 까닭은 에피소드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스터 캐릭이나 성장 지원 패키지로 받은 그 부스터 캐릭터는 에피소드 16 클리어권을 주거든요. 그걸 지금 사용을 하고 에피소드 17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일루시온 장비를 받아서 육성을 할 생각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깨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거든요. 110레벨 땐 110레벨 경험치를 받는 것도 좋지만 110레벨 그 퀘스트 경험치 효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깨야 될 거 110레벨에 깨면 많은 경험치를 주는 에피소드를 클리어하기로 한 것이죠. 시간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경험치는 아니지만 어차피 내가 깰 거라면 레벨업까지 할 수 있을 때 깨는 게 좋거든요. 일루시온 퀘스트는
110레벨부터 가능합니다. 장비는 130에 낄 수 있지만요. 여기는 발키리에게 대화를 해서 에피소드 16 클리어권을 소비시켜주고요. 자, 아임브로크에는 총알탄 야옹이로 입장을 해서 이때부터 퀘스트를 깨줄 건데, 퀘스트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고, 관련 영상은 일루시온 퀘스트 영상이 또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해서 클리어하시면 되겠습니다. 퀘스트 클리어 내용은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에피소드 17.1 클리어 후 다음날. 모든 에피소드를 깼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에 와서 이제 환영조사단 퀘스트를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에피소드를 깨고 119레벨이 되었는데 환영조사단 같은 경우 지금 퀘스트를 클리어한다고 하더라도 경험치가 제법 오를 거거든요. 120레벨이 되면 또 다른 퀘스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120레벨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퀘스트 보상을 받으니까 122레벨이 되었습니다. 자, 환영조사단 경험치 정말 좋거든요. 120레벨 낙원단 퀘스트를 수행하셔도 되지만 저는 좀 더 빠른 레벨링을 위해서 미로 사냥을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지금 가진 장비로 미로 사냥이 될지 한번 해봤는데 데미지가 많이 처참하네요. 이 정도로는 사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와요. 어차피 제니도 좀 남았겠다. 장비 세팅을 좀 해서 미로 사냥이 가능하다면 좀 더 빠른 레벨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혹시나 장비의 초반 투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낙원단 퀘스트를 통해서 레벨링을 하시면 되는데 나온다 퀘스트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진동 잔향은 글로벌 쿨타임을 좀 맞추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쿨타임으로 연산 속도를 챙긴다면 좋을 것 같아서 승리의 날개 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뭐 얼마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지력 망토를 검색해서 구매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지력 망토는 데미지뿐만 아니고 글로벌 쿨타임 인챈트가 가능한 것으로서 특히 이제 이 130대 일루시온 윙보다도 데미지가 훨씬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지력 망토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없지만 재련된 것들 이렇게 좀 저렴하게 요즘 팔거든요. 요즘 유물 상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싸졌어요. 예전 카드는 프리드리히 S 하인의 카드. 자, 모든 속성 마법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화살을 바꿈으로 해서 속성이 변경되는 이 연주 계열의 특징상 너무 잘 맞는 카드 프리드리히 카드를 시간의 지력 망토에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하단은 네, 이베문 디스크라고 모든 속성 마법 데미지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렴해서 하나 구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지력 망토에 인챈트가 없으니까 인챈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쿨타임 인챈트는 너무 비싸서 제가 직접 인챈트를 한번 해볼게요. 시간의 지력 망토 장착 해제해주고 제니로 구매하기 눌러서 여기 보면 시간의 봉인 열쇠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일단 다섯 개만 구비해서 인챈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챈트 힐량. 아, 힐량 증가 필요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해피 필요 없고요. 세 번째 HP, 네 번째 힐량 증가 아이구야. 다섯 번째 SP 10%. 야, 맥스치네요, 맥스치. 자, 그렇지만 사실 공격력에 도움되는 인챈트를 좀 해볼게요. 다시 다섯 개만 구비를 했습니다. 한번 글로벌 쿨타임 14%, 15%가 최대치인데 14%가 떴습니다. 여섯 번째 운이 되게 좋아요. 자, 공속 193 기준 글로벌 쿨타임 72라면 진동 잔향 같은 경우 초당 7번 연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만큼 손이 바쁘겠지만요. 그 다음에 영웅 무기에 인챈트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고대 영웅의 지혜라는 아이템으로 인챈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영웅의 지혜를 몇 개 사서 레벨링에 도움되는 인챈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4개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챈트 화석성 마법 데미지 19%. 괜찮네요. 자, 두꺼비를 잡게 되면 두꺼비 같은 경우는 화석성입니다. 화석성 19%면 상당히 높은 수치가 떴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로 이제 도핑 아이템을 또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이벤트가 거의 종료될 쯤이라서 이벤트는 매달 좀 다르니까 좀 괜찮은 전투 소비 아이템 있으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낮은 질량 끌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장비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글로벌 쿨타임이 많이 부족한데 130레벨이 되면 일루시온 아머로 글로벌 쿨타임을 잡아낼 수가 있고 브라기에시가 있잖아요. 바드와 댄서의 영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통 연주계어 키웠을 때 댄서 여자 캐릭은 공속은 잘 나오지만 굴쿨이 안 나와요. 남캐는 반대고요. 그런데 영혼을 받는다면 여캐가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면 스윙댄스라는 공속 증가 효과와 더불어서 브라기에시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영혼만 있다면 여캐가 확실히 좋다는 거. 자, 연사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죠. 데미지는 낮지만 연사로 적을 섬멸합니다. 연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데미지 낮아도 이렇게 몬스터 사냥이 됩니다. 경험치 오르는 게 상당히 지금 눈에 띌 정도로 많아요. 미로에 이 사냥터는 원래 164부터 역경험치가 없습니다. 계속 역경험치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역경을 먹더라도 역경 먹으면 40% 경험치밖에 받지 않지만 워낙 경험치량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미로 사냥이 가능하다 그러면 140레벨까지는 낙원단 퀘스트 없이 여기서 사냥하실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이 각종 이 캐릭터의 버프 또 장비 세팅을 약간 해서 이렇게 올 수가 있었고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간 투자 금액이 얼마냐? 장비로 따지면 장비에만 지금 약 5천만 젠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시원스럽게 사냥할 수 있다는 거. 자, 미로에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135렙인데 살짝 안 오르는 게, 일단 가라앉은 탑을 한번 가볼까 싶거든요. 알베르타로 도착을 해서 레티시아에게 대화를 해줍니다. 이 레티시아에게 대화를 해주면 던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가라앉은 탑이란 걸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가라앉은 탑은 30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탑을 오르는 건데, 여기서 경험치도 짭짤하고 5층마다 또 보너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보너스 경험치까지 회수한다면 다클라 육성할 때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화살 여러 가지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속성 화살 들고 가면 되는데 가끔씩 염속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속성 화살 한 가지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요. 아, 운석가루 10개가 필요하네요. 자, 프론테라에서 운석가루를 미리 10개를 준비해 봅시다. 그리고 난이도를 5단계로 올리고요. 바꿔주십시오 눌러주고 난이도 변경을 눌러줘요. 아, 바로 출발하고 가보니까 몬스터는 강력하지만 확실히 경험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균등 분배하고 따라가기 해놓고 천천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하 5층 도달했습니다. 이 5층 구간은, 자, 1층부터 4층까지는 따라가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한 캐릭터로만 계속 이동을 시켜도 되고요. 몬스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5층 구간마다 경험치를 추가적으로 주거든요. 그럴 때는 각 캐릭터가 이 신호기에 한 번씩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원형 오브젝트가 있죠? 오브젝트 누르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경험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치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5층 구간마다는 다 내려와서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굉장히 잘 오르네요. 138레벨까지 올렸습니다. 천천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잡아주고 잡아주고. 우와, 죽어버렸어. 엄청 아프네요. 자, 이 가라앉은 탑이 몬스터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펙이 좀 안 좋을 때는 캐릭터가 사망할 수 있고, 제가 실수를 한 점이 뭐냐면 캐릭터 두 개는 그냥 입구에다 세워놓고 혹시나 죽었을 때 리저렉션 같은 거 해줄 수 있도록 대기시켜놓으면 될 건데 괜히 따라가게 해놨다가 이렇게 죽었거든요. 5층 구간마다 따라가게 해놓으면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따라가게 해놨더니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아쉽지만 내려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때 환영조사단 경험치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환영조사단 토벌 게스트 120레벨부터 할 수 있는 일루전 프로즈. 얼음던전 2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얼음던전 2층에 약 6시 방향으로 내려가면 여기 검은색 포탈이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고 NPC에게 클릭해주고 여기서 100마리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100마리 모두 잡았기 때문에 대화를 해주면 경험치를 대량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일루전 뱀파이어 환영조사단 캐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개펜 지하단전 2층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약 12시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NPC들이 말이 많습니다. 들어와서 환영조사단 NPC에게 대화해줘서 100마리 토벌 퀘스트를 받아주도록 할게요. 아, 몬스터는 다 잡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험치가 지금 97.7%거든요 환영조사단은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이때 경험치를 받아버리면 1업하고 한 90몇 프로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레벨업하고 경험치를 받으면 1업하고 나서 90% 정도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1레벨업을 하고 경험치를 회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라디미르에게 대화를 해주니까 이렇게 경험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141레벨 74.1%가 됐네요. 다음날. 자,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됐으니까 이제 경험치 많은 이제 개펜 퀘스트를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레벨링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조사단 경험치를 받고 100마리 토벌 퀘스트를 받아주도록 할게요. 자, 수행을 한 후에 이제 스킬 포인트로 찍어줄 건데요. 진동잔향, 레슨, 그리고 스윙댄스, 사망의 골짜기에서 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미티드, 허밍보이스까지는 배워야 되지만 어차피 합주 스킬이기 때문에 바드가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아, 자, 아크비숍도 스킬을 찍어줄 건데요. 크레멘티아, 칸토 캔디두스, 레노바티오 찍고 나서 엑스피아티오를 우선적으로 다섯 개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부스터 프로모션 섀도우는 방어무시가 70%가 달려있지만 엑스피아티오를 부여해주면 25% 추가된 95% 방어무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질량 상승이 있습니다. 특히 마공 직업은 초반에도 마방 수치가 낮으면 몬스터에게 데미지가 현저히 적게 들어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딜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콤매니오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소울리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 찍을 게 없습니다. 예, 골렘의 영혼, 요정의 영혼, 영혼 결속, 에스파 정도 찍어주도록 하겠고요. 에스파를 찍어놓은 이유는 에피소드 17.1 같은 거 했을 때 깡통 로봇 같은 거 혼자서 잡아내리면 공격 스킬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찍어놓고요. 스테이터스는 인트와 바이탈을 일단 찍고 나중에 어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40이 넘겼기 때문에 이제 심의 1층 심연의 해저 동굴 1층 입장 퀘스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즈로드에서
대화를 해주고 도서관을 들어가서 제리몬을 찾고요. 제리몬에게 대화한 후에 이즈로드에서 또 대화를 해주고요. 이렇게 반복하는 퀘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즈로드랑 프론테라 12시에 기억을 해두시고 왔다갔다 하시면 좀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리몬과 대화한 후에 이즈로드 워프를 열어서 캐릭터 보내주고 나그워프 타고 제리몬에게 대화를 해주고 심해 1층으로 드디어 입장을 했습니다. 제리몬에게 겸치 퀘스트를 또 받아주도록 할게요. 140레벨 언더워터 퀘스트 같은 경우는 메인 퀘스트 한번 하고 나서 1회 퀘스트를 그날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겸치 혜택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람 화살을 좀 챙겨오시면 좋습니다. 모두 다 수속성 몬스터이기 때문에 바람 화살로 높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 제가 낀 장비로도 무려 70만 데미지가 넘게 나오고 있네요. 사냥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퀘스트 완료했기 때문에 대화해주고요.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입장을 해주면 이때 1일 퀘스트가 또 뜨니까 1일 퀘스트 받아서 또 퀘스트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심연의 정수가 다량 들어가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고요. 없으면 사냥하시면서 좀 다량 구하셔야 되고 메인 퀘스트와 1일 퀘스트를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연의 정수가 3캐릭이니까 60개나 들어갑니다. 한 캐릭당 20개씩. 자, 사냥을 하다 보니까 벌써 151레벨 달성했고 모든 캐릭터가 150레벨 달성을 했습니다. 150레벨부터 이제 구양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데미지를 보니까 구양궁 원킬 내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구양궁 원킬 사냥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기와 더불어서 갑옷입니다. 라그나로크는 무기로만 패는 게 아니고 갑옷으로도 패고 투구로도 팹니다. 특히 갑옷은 깡어택과 깡마택 등이 높게 붙어있기 때문에 갑옷을 바깥줌으로 해서 높은 딜량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일루시온 퀘스트 즉 17.1 퀘스트를 완료를 한 거고요. 부스터 캐릭의 경우 기속 장비이긴 하지만 일루시온 기속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챈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환원에게 일루시온 기속 장비를 구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B타입이 마공 형태입니다. 저는 마법 계열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일루시온 아머 B타입 받아주고요. 일루시온 배틀치 R과 L을 또 구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루시온 아머를 십재련으로 만들어주는 업그레이드 패키지 하나 구매를 하겠고요. 구입했습니다. 일루시온 교환 티켓은 130레벨에 옵니다. 일루시온 퀘스트는 110레벨에 수행할 수 있지만 부스터콜로 경험치와 또 교환 티켓을 주는 건 130이라는 거. 일루시온을 받았지만 깡통 장비입니다. 지금 받은 부스터 로브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동일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루시온이 부스터 로브보다 좋은 점은 바로 인챈트에 있습니다. 자, 프리스트로 코르로 저장을 했는데 코르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부스터 일루시온 인챈트 NPC가 보이죠? 자, 부스터 일루시온 인챈트 NPC에게 대화를 하고 일루시온 아머 B타입 기속에 확정 눌러주고 마법력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마법력. 마지막은 글로벌 쿨타임인데 인챈트 하다보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부속품이. 하지만 저는 세 캐릭을 모두 에피소드를 같이 깼습니다. 그런 말은 다른 캐릭터는 어차피 일루시온 장비를 안 맞출 거니까 부속품과 크루커를 다 한 캐릭터에게 몰아주니까 별도로 구매를 하지 않아도 부속품이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나건단 슈즈가 더 좋기 때문에 받지 않고요. 자, 글로벌 쿨타임 인챈트를 해서 굴쿨을 15%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력, 마법력, 글로벌 쿨타임 일루시온 아머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일루시온 배틀칩 같은 경우는 마력 인챈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 공격 후딜레이 그 다음 매직 소울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은 매직 킬링 하시면 되고요. 마법력 공격 후딜레이는 왼쪽 오른쪽 악세 동일하고 매직 소울이냐 매직 힐링이냐 그 차이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윙과 일루시온 레그는 시간의 지력 망토나 낙원단 슈즈보다 떨어집니다. 캐스팅 잡는 거에선 좋을지 몰라도 어차피 인트 덱스를 높게 찍는 궁수계열 같은 경우는 스테이터스로 거의 무쾌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 캐스팅을 딱히 맞출 필요는 없고 오로지 데미지와 글로벌 쿨타임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카드는 마이어 레겐브르그 카드가 좋은데 이게 프리드리히 카드와 세트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요. 지금 2300만 정도가 하는데 저는 이거 대신해서 다른 카드를 쓰겠습니다. 좀 오래 쓰는 장비라면 뭐 일루시온 장비라도 마이어 카드 박을만 하죠. 기속 장비가 아니라면. 하지만 이건 기속 장비. 카드를 빼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구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건 아가브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180만 훨씬 저렴합니다. 10배 이상 저렴한 아가브 카드 구입을 하겠고요. 노래하는 페르와 연주하는 페르를 한 장씩 사주셔야 되는데요. 같이 장착을 하면 진동 잔향의 데미지가 증가를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속성 적에게 추가 데미지를 주는 부가 옵션도 있고요. 자, 일루시온 배틀칩의 양쪽에 페르카드 장착을 해주도록 합니다. 잘하면 글로벌 쿨타임 72를 맞출 수가 있겠더라고요. 바로 기념품 상자에서 나오는
부스터 가면 A타입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스터 코인을 통해서 부스터 가면 A타입을 구매를 해줘서 기존에 끼고 있던 승리의 날개기를 대체를 하겠고요. 어차피 글로벌 쿨타임 8%인데 바꾸는 이유는 뭐냐? 바로 아이작 미그노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글로벌 쿨타임 5%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중단으로 13%의 글로벌 쿨타임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죠. 아이작 카드를 부스터 가면 A타입에 만들어주고요. 이제 글로벌 쿨타임 72를 땡기는 것과 67인 상태로 쏘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글로벌 쿨타임 지금 42%를 맞췄습니다. 이 세팅이 딱 되더라고요. 42% 한참 모자르죠? 그러나 저는 소울 리퍼를 데리고 다니죠. 소울 리퍼는 바드와 댄서의 영혼을 부여해줌으로써 브라기에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브라기에시는 글로벌 쿨타임 30% 효과가 있기 때문에 42% 플러스 30%는 72%가 최대 연사속도를 딱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데미지가 안 나오더라도 연사로 몬스터를 좀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코로로 온 까닭은 뭐냐면 이거는 선택사항인데요. 그레이스 매직링이라고 아주 훌륭한 액세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귀속 장비이긴 하지만 웬만한 액세서리를 훨씬 뛰어넘는 육성 장비 최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페리카드가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딜량을 좀 높이고자 그레이스 매직링을 좀 구입을 해줄 건데요. 그레이스 교환원에게 대화를 해주고 그레이스 매직링을 의문의 부속품 20개로 구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레이스 매직링 구입. 연주하는 페르카드를 제가 한 장 더 사놨거든요. 연주하는 페르카드를 그레이스 매직링에 장착을 하고 일루시온 배틀칩 하나를 빼고 그레이스 매직링을 장착을 해줬습니다. 장비 세팅은 지금 150레벨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요. 이 장비 정도 수준이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200레까지 수월하게 가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알베르타 약 5시 방향 도착하면 여기 입장 표시가 있죠. 자, 일루전 구양군 환영조사단과 메인캐스트 NPC에게 클릭하고 대화를 해줍니다. 몬스터를 공격하는데 데미지가 부족해요. 원킬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납니다. 녹슨 화살을 장착했음에도 한 번에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무기 개조를 좀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일리지 티켓 25장이 있다면 기존에 쓰던 가시철사 채찍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페이온의 위치에 있는 캐시 판매 안내인 은혜를 받고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와서 재련 개조 유용한 물품 선택해준 후에 쭉 내려보면 고대 영웅 무극 개방 큐브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100레벨짜리 무기를 150레벨짜리 무기로 만들어주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 무기를 하는데요. 카드 조합과 인챈트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100레벨짜리 무기를 쓰시다가 딜이 좀 아쉬운 걸 이러면 그때 개방하셔도 괜찮습니다. 무기 개방 큐브로 더블클릭해서 개방을 시킨 개방된 가시철사 채찍으로 지금 바뀐 모습이고요. 아까 데미지가 한 45만 정도밖에 안 나와서 원킬이 안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와 64만까지 나오면서 확실히 개방된 걸 톡톡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가 진짜 제대로 개방했네요. 자, 미니맵에 떠있는 NPC들에게 대화를 해주면서 양거촌에서 사냥을 하다가요 5시 방향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100마리 퀘스트를 진행을 해주면서 중앙에 있는 NPC에게 대화를 하고 이후 10시 방향에 있는 NPC에게 대화를 하면서 메인 퀘스트도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이때 썩은 고기가 필요하니까 전투 중에 나오는 썩은 고기 10개씩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에 있는 모든 퀘스트를 완료해준 다음에 다시 1층 양거촌으로 오는데요. 메인 퀘스트 경험치와 환영조사단 100마리 터보 퀘스트를 모두 다 수령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1층에서 사냥을 해줄게요. 이번에 1층에 몬스터가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1층이나 2층이나 몬스터 개체수는 비슷하면서 좀 더 덜 아픕니다. 1층이 몬스터 잡아내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2층보다 또 1층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속성도 잘 맞아서 여긴 무속성과 지속성만 상대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요. 아주 편합니다. 자, 이제부터 160까지 양거촌에서 계속 균등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균등에서 경험치 올렸던 것 중에서 이때가 제일 잘 오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구양궁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되게 안 오르는 좀 지겨운 구간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 몬스터 개체수도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루안다라고 검색을 하고 루안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60레벨이고요. 160레벨 환영조사단 테스트가 있으니까 좀 수행하시면 되겠네요. 한시방향 도착해서 석상을 클릭 후에 일루전 루안다로 입장을 합니다. 환영조사단 받아주고 또 위에 가면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검치 받을 수 있는 퀘스트 수락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여기 속성이 안 맞으니까 데미지 한계점이 있지만 그래도 사냥하면 한 것 같아요. 자, 100마리 다 잡았기 때문에 경험치 회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 회수 161레벨 포탈 밖으로 나와서 이번엔 개미라고 검색 후에 개미굴 2층으로 갑니다. 개미 던전 2층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NPC가 있고요. 대화를 해주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환영조사단 NPC가 있습니다. 또 대화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는 불화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몬스터 잡으면서 100마리 채워주시고 다시 NPC에게 대화를 하고 경험치 회수를 해줄게요.
레벨업이 조금 안되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162레벨인데 164레벨까지 좀 레벨링을 진행하겠습니다. 164까지 찍는 이유는 164레벨이 되면 그때 바로 미로 왔었죠? 이 미로 경험치, 역경험치가 사라집니다. 그럼 164부터 165까지 레벨링을 실시를 하고 165부터는 레벨업 티켓을 이용해서 170레벨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부스터 캐릭에 한정해서. 물론 성장 지원 패키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미로라고 검색 후에 미로 1층에서 사냥을 합니다. 164부터 165까지만. 만약에 부스터 캐리가 아니라면 좀 더 하셔야겠죠? 자, 165까지 찍고 나서 마을로 복귀한 후에 레벨업 티켓을 또 5장을 써주도록 합니다. 그럼 딱 170레벨이 달성이 되고요. 자, 170레벨이 됐는데 아무래도 나원난 투구를 끼고 있으니까 데미지가 안 나와요. 투구를 살려고 보니까 5천만 이상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좀 저렴한 거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속 장비긴 하지만 좀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 시간의 서클릿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간의 서클릿 같은 경우는 진동전향의 스킬 증대미 있기 때문에 한 6재련 정도만 써줘도 제법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첸트에는 너무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인첸트 어차피 욕심내면 거덜나기 딱 좋거든요. 재련도만 신경쓰고 인첸트는 그냥 재미삼아 조금 할 정도만 좀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봉인의 서클릿 50개, 시간의 보석 원석, 그리고 시간의 마력 이렇게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12시 왼쪽 건너편으로 오셔서 시간의 서클릿을 인첸트 하는데요. 시간의 서클릿을 인첸트 하는 영상 또한 있으니까 그거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도움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서클릿 원더러 미스트럴 인첸트를 하겠고요. 일단 봉인의 서클릿을 정화된 서클릿 10개로 만들었습니다. 5개가 들어가니까 총 10개가 만들어졌고, 시간의 파편을 조금 구매를 해서 인첸트를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첸트 결과물입니다. 예, 좀 마정 옵션이 달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력 3레벨짜리는 있는데 마정 옵션은 또 쓸만한 게 없네요. 그렇지만 더 이상 제니를 쓰게 된다면 진짜 거지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시간의 서클릿에 장착할 카드로는 약화된 패닐 카드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한 카드, 어차피 시간의 서클릿도 망작에 가깝고,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마택 약화된 패닐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련은 어떻게 할 거냐. 재련 보장권 봉투라는 게 있습니다. 랜덤하게 방어구 재련권이 들어가 있고요. 개봉한 후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아, 뜯어보니까 방어구 구재련 보장권이 나왔어요. 아니, 이 캐릭터 축해인가봐요. 해피벌룬도 먹고, 보통 7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구재련권이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7방어구 재련권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픈을 했는데, 그럼 이걸 들고 시간의 스클릿을 재련을 해볼 건데요. 아, 대장간 뒤편으로 가면 재련 연구가가 있습니다. 재련 연구가에게 대화를 해주고, 재련 보장권으로 장비를 재련한다 눌러주면 됩니다. 장비를 장착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재련 보장권 종류를 선택합니다. 구재련권으로 선택을 하고, 아, 그러면 구재련된 시간의 스클릿이 완성이 됐습니다. 인첸트는 똥망이지만, 그러면 이 장비로 이제 200까지 무조건 가는 겁니다. 자, 제가 뭐 골드 PC방 버프는 지금 현재 사용하진 않고 있지만 경험치 방패가 100만짜리가 하나 있네요. 플로워 실드 요거 하나 구입을 해볼게요. 뭐 골피 혜택도 안 받는데 경험치 방패를 쓰는 이유는 그냥 대팔기 편한 위함입니다. 저렴한 방패 중에서 뭐 가드나 이런 거에 박아놓으면 잘 팔리지가 않아서. 자, 칼리츠버그 기사 카드를 장착을 해서 중대형 몬스터에게 데미지 감소를 좀 이끌어냈고요. 자, 프론테라의 12시 방향에 있는 미궁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부터 일루전 라비린스 사냥 가능하고요. 자, 미궁 앞과 프론테라 성당 앞에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라비린스 내부로 들어가서 또 허넨 퀘스트 해주면 추가적으로 1일 퀘스트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비린스 들어가면 이제 환영조사단 NPC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들어오면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테리안에게 100마리 토벌 퀘스트 받아주고요. 미니맵에 보면 4군데 1일 퀘스트 를 위한 선행 퀘스트를 하는 그 NPC들 위치가 있습니다. 복사 시체를 좀 해소해 주시면 되겠고요. 불화살을 선택하고 사냥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원킬이 안 나는 몬스터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예전보다 할 만한 건 몬스터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중첩된 몬스터를 클릭하기 힘들어서 진동전향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지금 몬스터 개체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퀘스트 수행하시는 데는 괜찮을 겁니다. 라비린스가 몬스터 개체수는 줄었는데 경험치는 또 늘어났기 때문에 레벨링 속도는 비슷합니다. 파티가 없다면. 예, 파티가 있으면 진짜 몬스터가 없긴 없더라고요. 자, 라비린스에서 이렇게 1회 퀘스트 또 환영조사단 퀘스트를 하시면서 몇 레벨까지? 175레벨까지 일단 사냥을 하시면 되겠어요. 레벨업 티켓을 185에 써서 190을 바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 175 구간이 상당히 지루하다고 느껴지고 안 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제가 한번
패스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레벨 되면 엄청 짱짱한 퀘스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더 안 오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스터콜 NPC를 소환한 후에 레벨업 티켓을 5장 사용해서 180레벨까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주 이 175부터 180 구간을 패스할 때 많이 쓰거든요. 확실히 이 구간이 제일 안 올라요. 라비린스 몬스터 캐치수 줄었죠. 로그로드도 추가 경험치 혜택이 사라져서 생각보다 잘 안 오르죠. 그러나 180레벨 되면 아임베어도 갈 수 있고 타나토스도 갈 수 있고 심해 2층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180레벨 돼서 신규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을에 한꺼번에 받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을에 한꺼번에 받기 하고요. 아크비숍으로 아임베어 안산던전 입구에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해서 아임베어 입구에서 수습 연구원에게 모든 퀘스트를 받아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아임베어 2층까지 도착한 후에 10시 방향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바로 아임베어 던전 3층이고 여기서는 낙원단 퀘스트와 1일 퀘스트, 그러니까 던전 입구에서 받았던 그 두 가지 퀘스트를 모두 다 동시에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불화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급격하게 몬스터 체력이 높아져서 한 두세 번 정도 공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장비 업그레이드 조금 했으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이제 그냥 부스터 장비 약간 그대로 뛰고 오면 몇 대를 때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사냥 불가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진동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폴셀리오라는 놈이 숨어 다니니까 폴셀리오가 보이면 집중력 향상으로 숨은 몬스터를 드러내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이번엔 타나라고 검색하고 타나토스 1층 로비로 갑니다. 중앙에 있는 NPC에게 대화를 하고 접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측에 있는 솔리스에게 모든 퀘스트를 받아주도록 합시다. 여기서 화살은 은화살, 암석화살, 수정화살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타나토스 9층부터 10층까지는 은화살 사용하시고 타나토스 11층은 암석화살, 타나토스 12층은 수정화살 사용하시면 좋아요. 등록을 마쳤으면 리에에게 대화를 하고 9층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여기 몬스터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어 스크롤을 모든 캐릭터가 다 복용을 해주면 좋겠고요. 9층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몬스터도 강력한 데다가 디스펠 같은 상태 이상 스킬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크로우 듀크와 크로우 바론은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조금씩 이동하면서 몬스터 조금씩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예, 들어가줍니다. 모든 몬스터 잡았기 때문에 이제 10층으로 이동. 자, 10층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잡아주도록 할건데 아마 9층에서 많이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당히 잡아주시면 11층으로 이동을 할거고요. 자, 모든 몬스터가 완료됐으면 다음 층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 11층 여기 몬스터가 많이 몰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천천히 이동을 해주도록 할게요. 암석화살로 교체를 하고 몬스터 젠이 정말 많이 되니까 조금씩 이동하면서 버프 떨어지는지 확인하시면서 방어 스크롤과 생명수 모든 캐릭터가 먹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아크비숍으로 프라이티오 키면서 이동하시는 것도 좋고요. 자, 11층의 몬스터 두 가지 퀘스트 모두 다 완료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고요. 자, 완료됐다면 마지막 12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정화살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은 몬스터 리젠이 되는 지역이라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펜던트처럼 생긴 약간 파편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10개씩 구하시면 추가 경험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모자르면 노점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제니가 좀 빠듯하다면 지금 퀘스트 수행하시면서 좀 주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투 능력이 좀 부족해서 파편이 좀 많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증후의 파편을 좀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높은 가격이 아닌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해줄게요. 타나토스 로비에서도 파는 게 있는데 좀 비싸게 팔더라고요. 거기는 뭐 2-3천 제니 정도 팔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마을로 내려와서 저렴한 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퀘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교범 상태 확인하고 파편 10개씩 있는지 확인하고 경험치 횟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나토스 경험치 역시나 많이 주네요. 순식간에 85레벨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주로도 6시 방향으로 있는 제리몬에게 대화를 해주고 심해 던전 2층으로 가겠습니다. 심연의 해조동굴 2층 가기 전에 1층에 있는 NPC에게 대화를 해줘야 100마리 토벌 퀘스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받고 연주기를 통해서 2층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아크비숍이 누워버렸네요. 연주 계열은 안타까운 눈물을 가지고 있다면 사망의 골짜기에서란 스킬로 부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일으키고 살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녹슨 화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도라를 제외하고 바람의 화살로 더 많은 데미지를 받지만 세도라 걸러내기는 좀 그렇고 세도라도 잡아야 1회 퀘스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데미지가 좀 안 나오더라도 녹슨 화살 사용을 하니까 2킬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뭐 3킬 나오는 몬스터도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사냥 속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퀘스트를 완료를 하니까 186레벨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퀘스트가 이제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170레벨 퀘스트를 좀 하러 갈 건데 175부터 갈 수 있는 노그로드 3층 퀘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그로드 2층
약 4시 방향으로 나가신 다음에 3층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은화살 장착하시면 되겠고요. 아, 노그로드 3층, 여기 바로 노그로드 3층입니다. 노그로드 3층에서 몬스터 잡아주시면서 160마리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마무리했고 그 다음은 이제 글래스트 헤임으로 가보겠습니다. 글래스트 헤임 12시 방향 보면 닐렘이 있습니다. 닐렘에게 들어가고 들어가면 여기 바로 글래스트 헤임 어비스 던전입니다. 보성 어비스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또 160마리 잡는 퀘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은하살 장착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장으로 열심히 잡아주고 그 다음은 미로 던전 다시 갑니다. 미로에도 퀘스트가 있습니다. 레벨 낮은 퀘스트라도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다클라 육성으로의 그 메리트를 좀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여기는 뭐 진동장으로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고 어제 미로 80마리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몬스터가 좀 없어서 지루한 구간이긴 하지만 유령 늑대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밑에 필드에서 80마리, 위에 필드에서 80마리 잡으면 또 나가다 퀘스트 경험치를 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시간 대비로는 좀 별로긴 하지만 지금 80레벨 퀘스트 좀 재미가 있는 것들을 이미 깼기 때문에 이거라도 깨서 좀 레벨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생 늑대 숲에서 종류 상관없이 뭐 불바람 솔개든 덤블링이든 회생 늑대, 유령 늑대든 빨리빨리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몬스터를 잡아주셨으면 여기는 위에 필드로 이동하면 또 여기서도 80마리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히 몹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웬만한 원클라로 육성할 때 절대 안 가는 지역인데 3클라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냥 경험치가 3명이서 균등에 먹으면 너무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퀘스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깰만한 80레벨 퀘스트 아임베흐, 또 파나토스, 이즈로드의 그 일루전 언더워터 닦겠죠? 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깨고 나서 한 5업 정도 하긴 했는데 다음날을 기다리지 않고 좀 더 육성을 하려면 여기서 추가적인 160, 170 퀘스트를 수행을 해주는 거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렇다면 하루 쉬고 그 다음날 180 퀘스트 해주고 그 다음 다시 190 퀘스트까지 해주면 좋은 거죠. 모든 나가나 퀘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경험을 먹고 나보단 경험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클릭하고 완료한 의뢰 보고 하니까 188레벨이 되었네요. 아, 190까지는 찍고 싶은데 188레벨밖에 안 돼서 이번에 가라앉은 탑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라앉은 탑은 3일 쿨타임이고 제가 가라앉은 탑을 간 지 벌써 3일째가 되었거든요. 이제 쿨타임이 돌았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이도 5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전보다 더 좀 높은 레벨로 했는데 와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네요. 아크비숍 결국 사망했고요. 진동잔향을 거의 뭐 한 20번 쳐야 죽을 정도로 HP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진짜 이 구간에 찰 수 있는 짱짱한 템을 껴야지 사냥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잡았을 때 마리당의 경험치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몬스터가 안 잡혀. 제가 템이 부실한데 이거는 난이도 1단계로 들어올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처참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자, 가라앉은 탑 180 구간은 이렇게 빡세다. 5단계가 정말 경험치 높은 만큼 압도적으로 몬스터 체력이 많고 공격력도 강하다는 거. 이거 타나토스가 훨씬 약한데요? 이거보다? 우찌우찌 가라앉은 탑에서 1업 정도는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라앉은 탑 진행 속도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나비나게 타고 그냥 사냥하는 것보다 더 오히려 최악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잡는 속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일단 189렙 190까지 못 찍었지만 다음날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날 자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뢰 한꺼번에 박해하고 역시 오늘도 낙원단 퀘스트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아임베우 입구에서 겸치 받아주고 낙원단 퀘스트 받아주고 아임베우에서 180레벨 퀘스트를 진행하고요. 퀘스트 완료하고 아임베우 입구로 도착을 하면 NPC가 있고 대화해주면 그러면 190레벨이 됩니다. 이 190레벨을 찍는 게 중요한데요. 190레벨이 되면 이때부터 190레벨짜리 또 낙원단 퀘스트가 열립니다. 그 퀘스트는 1일 퀘스트, 180레벨 퀘스트와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개의 퀘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오딘 신전과 어비스 던전이 그렇습니다. 자, 다시 낙원단 내부로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190레벨 퀘스트를 받아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요, 이즈로드로 와서 다시 심해 던전. 자, 전날에 했던 것처럼 이즈로드 언더워터. 심해 던전 2층에 와서 그 몬스터 잡아주도록 하겠고요. 퀘스트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전날과 동일하게 클리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휘겔로 이동을 합니다. 휘겔에 가면 어비스 레이크 4층 퀘스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리골드에게 퀘스트를 이렇게 받아주고요. 휘겔에서 4시방향 선착장으로 가면 오딘 신전 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주고요. 또 여기 민속학자가 있네요. 대화해주고 퀘스트 두 가지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딘 3층으로 월드 이동권을 타고 가겠습니다.
중앙 쪽으로 가면 여기가 바로 고대 오딘 신전 입구입니다. 여기서는 그림자 화살을 좀 챙겨오시면 좋겠습니다. 몬스터 개체수 향상으로 퀘스트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그림자 화살로 높은 데미지를 또 챙길 수가 있고요. 화살에 따라서 마법 속성이 바뀌기 때문에 속성이 자유자재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진동잔향 자체가 5×5셀의 좁은 범위 판정을 가지고 SP 소비도 장난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 캐릭터면서도 메인 딜러를 꿰찰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몬스터를 잡았기 때문에 와프 포탈을 열고 마을로 가겠습니다. 아, 이번엔 불화살을 좀 챙기도록 하겠는데요. 190레벨 퀘스트인 어비스 레이크 4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비스 레이크 3층으로 이동. 이 팻말이 보이죠? 이 팻말을 타고 가면 바로 어비스 레이크 4층. 자, 190레벨 제한 던전이라 그런지 체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합니다. 암석성 공격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암석성 공격 갑자기 피가 훅훅 빠지니까 방어 스크롤 잊지 마시고요. 암석성 갑옷이 있다면 좀 방어해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지금 암석성 갑옷을 입었다가 들이 나락으로 밖에 뻔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몰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겠고 물약도 많이 챙겨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물약은 이때부터 황금 시럽 포션 그리고 각종 이벤트 물약 이런 걸 들고 다니시면서 물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타나토스나 어비스 레이크는 사실 진행이 많이 힘듭니다. 장비가 되게 좋아서 원킬 사냥이 가능하다면 그나마 물약 소비가 적지만 이때부터는 몬스터에게 받는 데미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워프 포탈 열다가 아크비숍은 죽어버렸네요. 제가 다클라 전환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아 이게 막고 있는 거 컨트롤이 힘드네요. 낙원단 내부로 들어와서 겸치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 사라지기 전에 한번 겸치 회수 하겠고요. 자, 겸치 얼마나 오를까요? 아 그러니까 193레벨에 76% 아 휘겔에 가서 퀘스트 받았던 데 돌아다니면서 경험치 회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학자 마리골드에게 대화를 해주고 경험치를 받아주고요. 또한 배 타고 가서 아까 퀘스트 받았던 지역으로 가 경험치를 또 받아주도록 합시다. 경험치 받으니까 195레벨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하지 않았던 퀘스트가 남았죠? 바로 타나토스입니다. 타나토스에 가서 퀘스트 수행을 해보도록 할까? 똑같습니다. 네, 전날 했던 것처럼 9층, 10층, 11층, 12층 돌아다니면서 퀘스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경험치를 주는 화편을 준비를 해왔고요. 교범을 먹어주고 타나토스 퀘스트를 모두 다 수락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받으니까 196레벨에 93% 했습니다. 다음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다음날입니다. 다음날도 제가 했었던 타나토스 그리고 심해 던전 각종 낙원단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200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부터는 8090이라고 합니다. 이런 퀘스트들을 이 8090 퀘스트가 상당히 경험치 수급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8090으로 계속 육성을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클라로 육성을 하면 이 8090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번씩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오래 걸리더라도 다클라의 그 장점을 8090 퀘스트로 승화시키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8090으로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는 구간은 220 좀 많이 큰다 싶으면 한 230까지 키울 수 있고요. 전 실제로도 한 238레벨까지 키워봤는데 그때까지 키우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추천드리는 레벨은 한 220부터 230까지 이렇게 3클라 육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200레벨을 마지막으로 타나토스 12층에서 직접 사냥을 하면서 올리게 됐고 이후에 전직 퀘스트를 했습니다. 전직 퀘스트 같은 경우는 좀 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4차 전직은 사실 드래곤 나이트랑 레인저 빼고는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200레벨까지 찍었는데 주안점은 뭐냐? 허벌 퀘스트, 환영조사단 퀘스트, 8090 퀘스트와 낙원단 퀘스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좋은 거고요. 퀘스트 구간이 떨어지는 구간은 미로, 구양궁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은 3클라 균등이라도 좀 사냥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8090으로 다클라 육성을 통해 한 230까지 육성하실 수 있고 230부터는 글레이시아 장비를 바로 착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설화 장비를 한 캐릭터만 입히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 영상 일단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라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클라 육성 어떻게 키우는 것인지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엔 저는 다클라 육성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만약에 곰곰이큐가 3클라 육성을 한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면서 직접 라이브 영상을 제가 이번에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는 것 뿐이고요. 지금까지 3클라 보조 캐릭 육성 200찍기 프로젝트는 끝이 났습니다. 현재 200렙의 전지까지만 해놓고 더 이상 육성을 안 하는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0렙부터는 혼자 하나씩 하나씩 키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 초반에 사냥 효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일단 선택 사항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만 투자해서 천천히 키울 거면 8090으로 동시에 육성을 하시면 되고, 하나씩 키우고 싶다면 하나씩 키우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또 이번에 미션 의뢰를 해주신 비비비 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3클라 육성 9일 동안의 나름 대장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